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북구 촛불행동 대표 김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 때 다들 체력 충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명절 때 체력 충전한 힘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와 적폐들과 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1년 동안 윤석열 퇴진을 이야기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윤석열이 똑바로 해라고, 똑바로 못할 거면 퇴진해라고 기회를 줬었습니다. 하지만 저놈은 더 악랄하게 우리 국민들을 옥죄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퇴진이 아니라 탄핵입니다. 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촛불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했습니다. 또한 동해를 일본해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우리 앞바다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정부입니다. 스스로 주권국가임을 포기한 그런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여러 재단에서 어떤 공간에서도 생명을,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기 책임을 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으로 우리가 윤석열을 탄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놈의 정부는 초법적인 활동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도 무시하면서 불법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탄핵 사유를 말한다며 밤을 새고도 모자랄 정도로 차고 넘치는 그런 정부인 것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를 우리는 탄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탄핵하려고 하니까 탄핵되겠냐? 탄핵할 수 있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석수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탄핵하겠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탄핵 때를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박근혜 탄핵 때 지금의 여권 야당의 의석수보다 작은 의석으로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시켰습니다. 어떤 힘으로 탄핵했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촛불항쟁으로 박근혜를 탄핵시켰습니다. 그런 힘으로 우리는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탄핵시켜봐야 뭐하냐? 탄핵시키고 나서 또 똑같은 정부이지 않냐? 이런 얘기합니다. 또 우리는 박근혜 탄핵에서 그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백만 촛불이 힘으로 박근혜를 탄핵시켰지만 우리는 탄핵시키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치에서 정치인들이 적폐들을 청산해줄 줄 알았지만 적폐들의 힘은 우리가 생각했던 힘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지금 적폐들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윤석열 탄핵이 끝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첫 관문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국민 항쟁으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또한 새로운 세상 만들기 위해서 적폐들을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고 제 한 문구에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16개 구군이 있습니다. 16개 구군에서 곳곳에서 촛불행동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또한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촛불행동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는 국민항쟁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우리는 적폐들과 힘차게 싸워나가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민의 저력이 있습니다. 언제나 민주주의의 역사의 중심에 항상 부산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산시민들의 후예답게 부산시민들의 저력으로 반드시 촛불항쟁 승리해 나갑시다. 우리가 똘똘 뭉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고함해 주시겠습니다.
국민항쟁으로 윤석열을 탈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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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항쟁으로 적폐를 반드시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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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항쟁으로 국민주께 시대를 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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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